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 합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됩니다. 이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사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교육 바로 세우기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공동체는 진정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 대표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교권 회복을 위한 작은 계획을 실천해 감으로써 위기가 교육의 돌파구를 만들고 더 늦기 전에 학교를 살려 내는 것만이 모든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인 우리 학부모들을 교육권 침해, 예방 문화의 동참과 교권 보호 운동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포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부모 결의대의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영선 학부모님과 유경윤 학부모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실까요? 학부모 결의 대회 선언문. 하나, 우리 학부모는 오로지 내 자신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기적인 학부모가 아니라 모든 교권 침해의 문제를 내 책임과 가정교육의 회사적 책임으로 느끼며 선생님을 존경하며 감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걸 앞장선다. 하나, 우리 학부모는 교실 내에서 선생님께 폭언, 폭력, 고소고발이 일어날 정도로 교권 침해가 만연한 학교의 현실을 방치하고 외면했던 그동안의 무관심한 태도를 반성하며 교육의 협력자로서 교육당국과 학교와 소통하며 교권 침해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 학부모는 여전히 선생님을 존경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인교육의 근본인 존경과 신뢰, 배려, 공동체 의식을 선생님들로부터 지도받기를 원하며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배우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 학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교육을 국가와 학교에 위탁해온 교육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내 자녀가 학교의 학칙을 잘 지키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할 줄 아는 학부모가 되는 데 앞장선다. 선생님은 이 사회의 힘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전국의 학부모님과 국민 여러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운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면 네, 교권은 진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 학사모에서는요, 교권운동에 지역이 다 참여하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 현수막을 지역에 배포하는 배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숙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최민 대표님, 한옥순 대표님, 그리고 강원도 동해 김준현 대표님, 변만의 전용진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 한 번씩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그거 학부모들의 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대국민 선포식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하고요. 또 기자님들이 지금은 가셨지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그런 그 작은 목소리나 또 작은 시선들이 전국적으로 더 국민적으로 되어서 다시는 학교 현장에 그런 교권 침해를 한 선생님들의 사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된 또 작은 시선의 하나로서 전국의 현수막을 대표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막이 전국에 배포되어서 정말 우리 학교 현장에 공교육 정상화가 되었을 만한 바람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께서 그러셨죠. 학교 와서 우리 애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고 교육을 잘 시켜주라고. 아니 그런 교육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 자식만 귀하고 또 교사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 교권 보호를 꼭 보호하게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실천합시다. 파이팅! 네. 우리 현수막, 우리 대표님, 현수 대표님, 우리 서울의 한성욱 대표님에게, 한우수 대표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 많이 걸어서 저희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 김준현 대표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남의 정영준 대표님께 예, 현수막 가져가서 꼭 동해에 쫙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같이 한 마음이죠? 이제 구호제창을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 실내 속의 소통, 조건 없는 학교 현장을 우리 바라시죠? 네. 교권 침해 행위, 노!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가 행동이다! 네. 전체 다 읽기 힘드시죠? 뒤에 것만 따라서 크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가 해답이다! 해답이다! 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답이다. 자,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가 해답이다! 해답이다! 자, 그리고 학부모는 교사의 교권 회복, 교육 부장을 지지한다! 교권 침해 행위, 노!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아, 사랑의 마음이 별로 안 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자, 힘내십시오. 네, 선생님들을 지지합니다. 네, 가정에서 교육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 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네. 운동 학부식을 했고요. 저희가 학사부에서 11월 15일 오전 11시 수능일 전날 꼭 여기서 또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날도 다 오실 거죠? 네, 좋은 일 할 때는 여러분 다 동참하셔야 되고요. 학부모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 노!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가 해답입니다! 학부모는 교사의 교권 회복 교육 부장을 지지한다! 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정식 출산을 갔다가 저기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로 내려가시면 정성 하늘 국밥이라고 했거든요. 그곳으로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학상호 선포식, 국민 선포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는 종로아이스TV 이호연 게스트였습니다.